자, 특수건설의 대안주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먼저 SOC가 확대된다. SOC 투자의 확대 전망에 따라서 동화 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역시 뭐 대선 테마로 받을 수 있는 건설주 중에 어떤 것을 볼까라는 의견으로 상호개발 한 분이 주셨습니다. 동화 지질과 상호개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SOC 투자 관련된 쪽에 블라방이라면서 사모개발을 가져오셨네요. 네. 일단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약간 특수건설과 비슷한 회사이긴 하지만 네. 실적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해외하고 국내 매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토목 매출 비중까지 생각한다. 네. 그러게 되면 조금 더 펀드멘탈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동아지질을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반조사나 관련된 시험, 설계, 시공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외 터널 같은 굴착 작업이라든가 또 MTB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구조물 안정화 뭐 네. 이런 쪽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출처가 삼성물산 그리고 또 해외의 그 벤처 조인트 벤처 회사들이라든가 대우건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입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년에 SOC 투자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들이나 또 가덕도 신공항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하나의 또 추진되는 역할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제 과연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실적이 2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변화가 서서히 정책적인 흐름에 가시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재무구조 괜찮고요. 네. 게다가 지금 주가가 PBR 한 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특수건설에 대한 주로 동아지질, 오히려 재무구조가 더 안정적인 쪽으로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동아지질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정태현 팀장님, 김민수 대표님이 네. 질문,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블라방이라고 하면서 네. 상호개발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서두에 이 SOC는 개발어제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을 찍고 이제 충청으로 갈 겁니다. 충청 갈 거고요. 그리고 약방의 감초는 동아지질이었네요. 아, 그런가요? 특수에서 얘기하면 항상 동아지질은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어제와 이 SOC는 같이 간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SOC의 어떤 신선도를 보게 되면 그 남해 여수 같은 경우도 사업성을 보게 되면 부산 거제 거가대교 사업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너무나 사업성이 작습니다. 사업 규모가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사업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권이지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개발 호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 충청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건설은 그냥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라 보게 되면 사모개발은 윤석열 후보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사는 당진에 있고요. 그리고 공장은 충남 아산에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 신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가 오성, 오창, 대덕, 세종, 익산. 그러니까 이제 대전부터 아래쪽으로 쭉 훑어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호남도 중요하고 영남표도 중요하고 수도권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충청권표를 누가 가져오냐에 따라서 결국엔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 대선이 끝 마무리되고 어느 후보가 되든 충청권 개발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실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개발 호재를 보게 되면 충청권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충청권 쪽에서 아무래도 이 지역 기반 있는 SOC 쪽을 보는 게 차라리 불나방이라고 하더라도 충청권에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네. 새롭게 조금 그 열리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서대 특수건설에서 2007년도에 아시겠지만 그 이명박 그 대선 4대강. 이명 전 대통령의 4대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대선 테마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충청권 벨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떤 테마의 신선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충청권 벨트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건설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래서 3호 개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진심이 네. 있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주실까요? 3호 네. 개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오늘 뭐 3호 개발도 그렇고 특수건설은 뭐 맞습니다. 김수 대표님 말씀해도 불나방이고요. 그래서 대도 접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5,150원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목표가는 짧습니다.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어쨌든 테마에는 테마인데 네.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테마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대안주를 3호 개발 주신 거고 김민수 대표님은 동아지질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거래 실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올랐네요. 예, 돌파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쪽에서 일단 17,500원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 들어올 때 들어가자라고 보고 싶고요. 네. 변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난 저항대 부근으로 여겨지는 한 22,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 지질과 3호 개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수건설도 잘 살펴보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살펴볼 종목으로 동아 지질과 3호 개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 이제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배당받는 마지막 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배당 종목들을 신경 쓰기보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냥 보너스로 배당받을 정도 그렇게 네. 무리 없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종목에서 투자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봐야 되고요. 정태근 팀장이 연말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크게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삼성전자 중심한 대형 IT에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좀 조금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하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담인데 동아지질은 앨런 머스크 관련주입니다. 아,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걸로 일단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새해 네.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